오늘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개인의 구원사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요. 올해도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임재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화로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삶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 독일과 폴란드, 미국 저런 나라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가 삶의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진리 그 자체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삶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육체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전체에 아픈 상처와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을 영혼 육의 것을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과 그 나라와 그 민족에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역사 이후에 우리 민족과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최강국의 나라였습니다. 동으로는 러시아, 서로는 프로이세. 17세기의 허약한 왕권이 귀족 중에 내부 분열을 일으키면서 나라는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입장이 뭡니까? 내부 분열이 많지요. 서로 왕권을 가지려고 국민을 위한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을 위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 서로가 악의 다툼을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국민에 의한 정부를 만들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나라를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국 폴란드는 세계 지도에서 내부 분열이 있고 왕권 다툼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서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다가 12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라가 전 세계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거 서럽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심령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야 5,500만 국민, 남북 7,500만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심령에 새겨지면은 이런 분쟁은 없어질 거로 확신합니다. 결국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폴란드는 독립국으로 탄생을 하면서 러시아와 3년 전쟁을 함으로 통해서 자기의 옛 영토를 대부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아니한 1939년에 독일은 소련과 서로 협공하여서 폴란드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남북 7,500만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찢기를 원하느냐? 찢어지기를 원하느냐?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찢었으니 여호와께서 꿰매실 것이라. 할렐루야. 6.25 전쟁으로 찢겨졌습니다. 일제 36년에 그 많은 식민정책으로 일본의 속국으로 지켜졌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꿰매주셨습니다. 그 꿰매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온갖 가전술수와 계약으로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많은 역사 속에 참으로 물의 아픔이 많았습니다. 곧 그것 또한 여호와께서 치셨으니 여호와께서 다시 삼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 989번 천여 번의 걸친 외세 침략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다시 재개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 많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의뢰하고 믿는 백성이 많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정재계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희희낙낙하고 너무 많은 것을 사으려고 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 때문에 온 나라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권력 때문에 백성은 허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고 순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의양간의 소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모두가 전세계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아론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옴으로 통하여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모세처럼 손을 올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처럼 우리는 부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공산주의는 토사구팽입니다. 잘 써먹고 던져버립니다. 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망시켜버립니다.
폴란드가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또한 6.25를 통하여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드는 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온실의 국가의 선만물에 시비를 만들어가는 논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얘들아, 너희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부 우리 지도자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영육간의 지도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갖고 싶고 무엇이 그렇게 얼마나 사서 죽어서 갈 때 이런 자리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수백억 수조 원을 사서 어디 가져갈 거라고 그러는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이여,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도 유교 지도자들도 권력들도 다 마음을 비워주신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끝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폴란드를 제가 다시 한번 읽거로 봅니다. 1939년 8월 31일에 독일군은 13명의 제수에게 폴란드 군의 군복을 입혀가지고 국경선에서 자국 영토를 침투했다는 제목을 씌워서 사살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전쟁 책임을 폴란드에 돌리려는 히틀러의 지시에 의해서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영육간의 지도자들이 혹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혹여 자작극은 하지 않는지요. 영적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 아니라 위 우리의 예수.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산 2200만 백성들도 우리는 안아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대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는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저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위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기도의 손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공산주의들이 대한민국과 싸우려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회파하려는 악의 무력들, 어둠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바꾸시고 싸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폴란드에 9월 1일 4시 45분에 새벽에 100만 명의 독일군이 폴란드를
급강화함으로 통하여 모든 사람은 아무런 아야 소리하지도 못하고 175만 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나만 잘 살고 너는 못 살아라는 것,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부정과 부패를 다 던져놓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하시는 이때에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와 독선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대한민국을 건져달라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진 국민은 비참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는 3,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700만의 죽은 것이 아니라 인구의 500만이 죽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5,500만 국민이 남북전쟁이 난다면은 누구도 살아날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죽고 너는 사는 거 아니라 너는 살고 나는 죽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평화의 협정은 필요하고 남북 통일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아우슈비츠 그 처참한 광경을 아시지요? 오늘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공산주의, 조사파, 종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고 자기의 유익과 권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회주의로 공산국가로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는 선한 투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있는 태극기 손에 들고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나가 선한 투쟁을 하여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에 절대로 맡겨둘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는 사회주의 기초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민주주의로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픈 역사 속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무유기죄를 무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직무유기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죄가 있으면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범죄하면 벗어납시다. 아멘. 이북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믿음의 백성들이 다 사랑하고 안아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굴복되는 전광훈 목사님의 혼자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한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모두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본연히 지키고 선한 투쟁을 하여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희생과 투쟁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의로운 세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통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과 자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지금 좀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로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연말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감사하는 통성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하고 참여해야 될 일이 죄악으로 인해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참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을 내리는 것 같이 이 나라에도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는
세들과 생각이 다른 존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태극기를 들고 손에 손을 들고 광야교회를 찾아나서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원 용사 300인의 용사를 택하여서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이 이 대한민국의 기도원 용사 300명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 되살린 것 같이 주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이 각 가정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도록 외치고 있는 그 응어리 그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들 올리시는 버스킨 교회 광야를 찾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오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 찬양 듣고 감동받아서 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사병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찾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너희와 축복으로 대접해 주시어서 더 많은 복음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했던 바울과 같이 선교사에게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신 주록자 목사님께 하나님 축복 내려주셔서 앞으로도 더 천국 방방벅벅 열방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어려보다 눈물 또한 찾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대로 세워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사석의 노래를 한 번 더 하고 우리 주록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주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가 있었죠.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하리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살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하리라. 감사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 주를 숨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단체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고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회사 성령님의 내지교통 역사 충만 축복 응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신 모든 예배가 열납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저희 2부는 그야말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국민이다. 군 집단 과연 정상인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곳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토크 콘서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